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유해성, 쉽게 말해서 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원래 뭐였다? 플라스틱이었다. 그렇죠? 네. 플라스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설명했듯이 뭐 비스페놀 A가 많이 들어간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비스페놀 A가 또 다른 용도로 많이 들어간 에폭시, 또는 뭐 다양한 종류 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 그 외에도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네.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1차 형태든 2차 형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화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그 오리지널 플라스틱의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만약에 비스페놀 A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었다면 미세 플라스틱 당연히 비스페놀 A를 함유하고 있겠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순간에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미세 플라스틱의 구성 물질이 뭐였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비교적 중간 정도 또는 미약한 정도의 이렇게 차등적으로 다양한 화학적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체 내에 들어왔을 때요. 그러나 그 독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독성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산화적 손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세포에게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혀요. 산화적 손상이 뭐예요? 이것은 그러면서 산화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포막이 산화돼요. 세포막이 보들보들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산화되면 딱딱해집니다. 툭 찢어져요. 세포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시겠어요? 건강하지 못하다. 산화적 손상이 많아지면 세포가 심지어는 암도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산화적 손상. 그러나 너무 또 산화 그렇게 위험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또는 영어로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산화 반응성 산소족 같은 게 조금씩 생깁니다. 이것들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 현상 유지에 오히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학적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 미세 플라스틱의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의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화적 손상이 생길 때는 생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10배 그 이상의 높은 농도로 산화적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네, 기능을 못하거나 미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암처럼 되거나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뭐 신장 기능이 바뀌거나 소화 장기, 위장이 바뀌거나 신경계통이 망가지거나 생식기능이 망가지거나 호흡계가 망가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성장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기형아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어떤 종류의 암이 생길 수 있다. 뭐 때문에? 산화적 손상 때문에. 이것은 잘 알려진 팩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아무리 먹고 대변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대다수가 일부가 남아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주변에서 산화적 손상 수치를 높이게 되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크기별 위험성에 대한 실험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브라 피시라고 하는 실험 물고기에서 이건 손가락보다 좀 작은 물고기인데요. 여기다 폴리스타이렌으로 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작게 가공을 해가지고 5마이크로메타짜리하고 20마이크로메타짜리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친 거야. 그럼 이놈이 이제 그걸 먹습니다. 먹인 줄 알고 이제 먹으면은 어디에 이제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포하는가 봤더니 물고기 아가미, 그다음에 물고기의 간, 그다음에 장에 이 5마이크로미터짜리 미세 플라스틱 잔뜩 있다는 걸 알았고 또 20마이크로미터짜리는 아가미하고 장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아가미는 물하고 직접 닿으니까 아가미 사이에 끼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로. 구토 같은 경우는 꿀꺽 삼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은 바깥 환경과 직접 접해 있는 장기가 아니잖아요. 온니 단지 피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20마이크로메타짜리는 좀 큰 거는 간에서 안 나와. 근데 5마이크로메타짜리는 간에서 나와. 얘기는 작아지니까 혈액으로 돌아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실험 결과인데요. 로티퍼라고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여기에는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써본 거예요. 0.05, 0.5, 그다음에 0.6 이런 정도의 그 마이크로메타의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ROS, 아까 그 산화적 손상의 지표가 되는데 이것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포 신호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곧 뭐잖아 죽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작으면 이런 산화적 손상을 더 많이 유발하는구나. 큰 알갱이는 산화적 손상을 좀 덜 유발할 수가 있어. 유발하지 않거나 작은 알갱이는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정리해보면 150마이크로메타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림프액
그리고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맥혈이 심장으로 회귀하기 전에 림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림프절, 림프액 시스템을 림프 시스템을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작으면 혈액으로 들어가고 다시 정맥을 거쳐가지고 림프로 간다. 혈액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나 진배 없어요. 작으면 먹었다가 몸 밖으로 대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다에는요 태양빛이 강해요. 태양빛은 가시광선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은 엄청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이 짧으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예? 무서워요. 이거 자외선 많이 쬐면 피부암 걸려요. 예. DNA 돌연변이 생깁니다.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런 자외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물질 있잖아요. 솔솔 새 나온다는 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그래프를 비교해보시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거대한 플라스틱과 비교해서 또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느냐? 독성물질의 운반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원료물질도 물론 위험해요. 화학물질이 거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성물질의 운반자, 운반자라는 얘기는 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잡아서 내가 그것을 흡착해서 누구의 숙주, 호스트, 사람이면 사람, 조개면 조개, 뭐 생선이면 생선에게 전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왼쪽 그림은 큰 플라스틱이 있어요. 가령 이것이 1kg짜리 플라스틱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잘게 쪼개서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 5mm 이하짜리로 잘게 부쉈습니다. 그러면 중량은 똑같이 1kg예요. 표면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면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에 있다고 가정해보십시다. 바다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상에서 기원된 많은 또는 대기에서 기원된 환경 오염물질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물질들 중에 일부는 물보다는 기름,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보다는 기름하고 친한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1kg짜리 큰 플라스틱의 표면에 붙는 양하고 그걸 잘게 쪼갠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붙는 양하고 어디가 더 많이 붙을까요?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것이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뭐 생선이나 어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주변에 있는 나쁜 물질 잡아가지고 내 몸에 전달해주는 운반체 역할한 것이죠. 바로 독성물질의 운반자다. 이것이 최근에 각광 주목받고 있는 과학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화학물질이 환경에 나가게 되면 화학적, 물리학적 풍화작용을 화학물질도 받아요. 그래서 분해되고 심지어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 막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화학물질 구조를 막 바꿔요. 독성물질이었는데 조금 더 독성이 좀 저감되거나 아니면 독성이 아예 없는 물질을 다 분해해버린다 쉽게 얘기해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다. 영어로 줄여서 POP라고 얘기해요. POP 알겠어요? 복수로 팝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해가 잘 되지 않고 환경에 잔류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오랫동안 돌아요. 대표적인 팝스는 뭐가 있냐면요. DDT, 살충제 DDT예요. 이것은 몇 년 전에 대구 어떤 계란 양계장에서 그 계란에서 말이지 DDT가 검출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DDT는 50년 전에 사용이 중단됐는데 최근에 닭이 나온 계란에서 도대체 DDT가 나오는가? 여러분 닭들이 어때요? 막 해치잖아. 땅을 막 해치고 막 바닥에 모래나 흙 같은 거 주워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50년 전에 뿌렸던 DDT가 남아있는 거 분해 안 되고 그걸 닭이 먹었어요. 사료도 먹고 흙도 조금 주워 먹었습니다. 그 DDT가 닭 몸에 들어가서 닭이 나온 알에 들어가요. 우리 식탁에 올라왔던 거예요. 50년이나 분해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다이옥신 이것도 맹독성일 뿐만 아니라 독극물이에요. 이거 분해 안 됩니다. 이것도 팝스로 바닷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절연 물질. 여러분 구리 전선에 전기가 누전이나 뭐 되지 말라고 감전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거 플라스틱 피복을 입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에 PCB라고 하는 절연체 물질을 갖다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PCB 원료 물질이 환경에 방출돼서 이것도 분해 안 돼요. 팝스예요.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막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뭐 커튼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여기 지금 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난연재해를 다 처리한 소재로 다 만든 거예요. 브로만 난연재. 이게 또 대표적인 팝스로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닷물 속에 둥둥둥 떠댕기다가 미세 플라스틱 만나면 척하니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플랑크톤, 조개, 고등어, 꽁치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회용 플라스틱의 어떤 제조,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심각하구나. 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 아마 제 강의 들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이 플라스틱 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돼요. 그래서 그 물질, 화학물질로 완전히 분자 수준으로 다 쪼개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요.
450년이 걸린대요. 내가 지금 무심코 페트병 하나 사가지고 먹고 페트병 버렸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디로 바다나 땅이나 이런 데로 버려졌어요. 그럼 이것이 분자로 분해야 되는데 450년 걸린대요. 그러면 450년은 도대체 몇 세대예요? 15세대. 나의 15세대 후손 정도가 돼야 그것이 분해가 된다. 이것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되는 것은 현재 수준으로는 9%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재활용 수준이 점점 올라가긴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지금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풍화돼가지고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을 통해서 매일 먹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